진달래도 활짝 피고 또 벚꽃도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계절에 특별히 아름다운 또 특창까지 들으면서 오늘 저녁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묵어있는 여러가지 이 찌꺼기들도 다 쓸어내면서 기적적으로 늦은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이 임할 때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특별히 이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한 영육의 디톡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들이 밀려오는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 그랬고, 특별히 이른비와 늦은비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요엘서에서 보게 됐는데,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에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이적이 어떤 이적인가 하고 보니까 늦은비 성령은 이른비 성령이 내리는 것처럼 내린다고 했는데, 초대 기독교 시절에 그 이른비 성령이 내릴 때의 이적은 바로 내게 은과 금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베드로의 기도와 더불어 걷지 못하던 자들까지도 일어나 걸을 정도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금식을 하면서 돌아가야 된다 하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 축적된 여러 가지 독소들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찾아왔고 또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입력된 가장 큰 본능인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까지도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식사를 했을 때에 소화시키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그 소화시킬 때 사용되던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일평생 축적된 그 독소를 청소해주는 육적인 디톡스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하루 3끼 먹던 음식을 잠깐 멈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적된 이 육적인 독소를 싹 청소해주는 이런 육적인 디톡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애통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의 주머니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품으면서 살아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이 죄악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찌들어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소를 디톡스하고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잠재의식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가 응어리진 스트레스, 응어리진 미움, 응어리진 죄책감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눈물로 녹여서 내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일평생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고 응어리진 이 죄악의 덩어리를 다 녹여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병원에서도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울음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시도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흘려내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영육의 모든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버리고 그 치료의 성령을 받으면서 정말 기적적인 치료가 가능할까? 여기저기 다녀봐도 뭔가 조금 이상한 울음요법들이 참 많아요. 장송곡 틀어놓고 그냥 울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광릉 내 요양원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덕유산 요양원으로 이동을 이제 할 때였는데, 그때 직원은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릉 내 요양원에서 사용하던 비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8톤 추럭에 주섬주섬 싣고 이사를 하는데 8톤 추럭으로 11대가 나왔어요. 11대를 싣고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그리고 자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11대 차를 끌고서 전라도에서 갈 때도 제를 넘어야 되고, 충청도에서 갈 때도 제를 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경상도에서 갈 때도 제를 넘어야 되는 그 깊은 덕유산 산 속에 11대 짐들을 내려놓는데, 뭐 자금이 없으니까 광릉내 쪽에서는 요거 좀 실어주는 봉사할 사람이 있으면 좀 와서 도와주세요 해서 또 싣고, 근데 덕유산 쪽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소록을 보니까 남원이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전혀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11대나 짐이 가는데 혹시 와서 이거 내리는 것 좀 봉사해 줄 수 있느냐. 또 감사하게 한 열댓 명 청년들이 왔습니다. 근데 봉사자들이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내려놓고 다 갔는데 그 깊은 산 속에 저만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줄까? 또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젊은 나이에
제가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밤을 하얗게 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이만큼이 안 보이고 눈을 감으면은 이만큼이 빨간 구름이 앞을 가려요. 그래서 피곤하게 시간을 보낸 건 아닌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 치료가 되겠지 하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1년을 버텼는데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안과 특진을 받았더니 이제 빛이 들어오면 여기 망막에 산이 맺히는데 이 망막이 대나무 속껍질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는 망막 박리 현상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망막 박리 현상이 진행이 되는 한 분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시력이 점점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글씨 하나만 보일 정도로 시력이 다 없어져 버리고 고생을 하시는 분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 질병이 어떤 병인지 제가 아주 실감나게 아는 건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현대의학으로는 이미 찢어진 건 어찌할 수가 없고 레이저로 찢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 날짜를 잡아주고 약을 이만큼 한 주먹을 줘요. 이게 무슨 약입니까? 그랬더니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이래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첫 번째 보이는 병원의 쓰레기통에다 약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거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며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아무리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요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은 여기서 생기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더러운 마음들이 여기 있으면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날들 동안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무뿌리 붙잡고 울며 애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눈물로 한 주일을 보내면서 이 모든 죄가 다 씻어지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아, 얼마나 가슴이 후련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 날 이 눈이 완전히 환하게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벌써 한 28년, 9년 된 이야기 같은데 그때 치료된 눈은 지금까지도 앞이 잘 보이도록 완벽하게 재창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제가 어떤 책을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0단계로 이렇게 쪼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간단해.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그런데 이렇게
한 스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스텝으로 안 되면은 쪼개라. 두 스텝으로 쪼개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잘게 쪼개서 누구든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단계로 이것을 쪼개서 제가 종종 정말 이게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달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지난 30년 뒤돌아보면 이 울음요법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기 암 환자이든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 기적처럼 치료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의심이 잠깐 스쳐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만 역사하신 주관적인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제가 체험한 방법들을 전달해 드렸더니 그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똑같이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만 역사하는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역사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차고 넘치는지 그래서 오늘 그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요법을 자세히 설명하면은 꽤 여러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좀 살펴보고 길을 이제 발견을 했으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각자 각자의 몫이니까 한번 그대로 하시면서 일평생 내 마음속에 누적된 영적인 독소를 깨끗이 디톡스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늦은 미 성령을 몸과 마음의 그릇 속에 받으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치유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스텝은 기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물론 지금까지 기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기도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누적된 모든 죄를 다 내놓고 정결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면 그저 설거지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던방 한쪽 구석에 사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기도처를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는 그런 환경 밥 해줄 것도 없고 뭐 밥 먹는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애기 학교 가는 것도 챙겨줄 것도 없고 오직 나 하나를 깊이 깊이 쳐다보면서 하나님 일평생 내 마음의 구석구석 방을 다 살펴보면서 나도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도 나지 아니하는 그 죄까지 완전히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만사 젖혀놓고 기도 하나만 할 수 있는 한적한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금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험해야 되겠다. 그때 참 많은 생각 중에 하나는 어디가 이렇게 기도할 만한 좋은 장소일까?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어디 기도원도 가보고 가나안 농군 학교 기도실에도 가보고 그럴 때마다 정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목놓아 외쳐도 괜찮은 그런 기도처 없을까? 참 마음속에 간절히 그런 장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찾았는데 자기가 살던 그 자리보다는 우리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스트레스 중에 그 공간에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을까요? 그 집구석에 들어가기만 해도 머리가 쭉 빗어. 아니 명절날 그쪽 방향으로 핸들만 틀어도 벌써 혈압이 올라가. 직장 정문만 들어가도 마음이 두근두근 뛰어.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것을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 스페이스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알게 모르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환경에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받은 스트레스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수많은 응어리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잠깐 떠나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네? 리버사이드에서 볼 때는 안 보였던 것이 한국에 딱 날라와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꼭 제 3자의 인생처럼 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관조라고 부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볼 때 잘 안 보이지만 남의 인생은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런데 살던 그 공간을 좀 떨어져 나가서 자기 삶을 바라보면은 꼭 제 3자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자리에서 아무 데서나 기도를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일평생을 정리할 때는 조금 떨어진 한적한 기도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힐링센터 자리를 잡을 때에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설악산 피골 계곡에 자리를 잡았는데 처음 자리를 잡을 때는 다 좋은데 조금 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딱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사 온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춘천 양양고속도로가 딱 뚫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을 뚫어가면서 아주 직선도로로 도로가 뚫려지면서 서울에서 1시간 반, 2시간이면 오는 거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 여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딘가 정말 밥에 먹을 염려할 것도 없이 내 일평생을 뒤돌아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한적한 기도처를 찾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지쳐있고 너무너무 답답하면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문자로 써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저는 그때는 꼭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는데 어느 순간 입에서는 분명히 내 말로 나갔는데 그 소리가 귀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들을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읽으면서 분명히 내가 읽었는데 들어오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이 쏟아진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이 찬양가 또 찬미가 얼마나 정말 진실된 기도문입니까? 지쳐서 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사가 내 기도가 되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경험들을 할 때도 있었어요. 또 성경이 너무 딱딱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쉽게 풀어서 써주신 영감적인 서적을 또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읽고 찬양하고 이렇게 온종일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만 보내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러 떠날 때는 며칠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한다. 어떤 때는 3일 하고 그 답을 듣고 내려온 때도 있고 어떤 때는 6일을 했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답은 없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면서 10일씩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찾고 찾는데 완전히 메마른 논바닥처럼 그렇게 곤고한 심령으로 떠났는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여기가 촉촉히 젖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오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 집사람이 제 얼굴을 보면은 빛이 난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싹 빠져나가고 수심, 근심, 걱정, 두려움이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에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기뻤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첫 번째 조성하면서 내가 일평생의 죄를 한번 정리하고 씻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기도처를 찾아갔으면 두 번째 간구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저 처음에 이거 잘 몰랐습니다. 이제 얼마나 답답한지 기도가 아니고는 답이 없는데 막상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쳐있는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내려갈까 하다가 다시 매달리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구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간구한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면서 3일 동안 이 기도만 한 적도 있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느 순간 그 영이 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 속에서 기도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간구의 영이 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기도가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일평생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평생 내가 지은 모든 죄 이번에 다 내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재의식 속에까지 스며들어가 응어리진 이 죄는
내가 졌는데 나도 잊어버렸어요.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다 내놓고 청소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막연히 죄인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인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평생 지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죄책감이나 미움, 스트레스가 의식의 주머니까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왜 미워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잠재의식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리면 우연한 한계와 같은 이 의식세계 스트레스가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으면서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거운 건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몰라요. 이걸 버려야 답이 되는데 뭐 뭔지 기억이 나야 버리든지 내놓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인간적인 상담자들과 씨름할 때 여기서 다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네. 여호와의 이름 중에 기묘자, 그레이트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내가 지은 죄 다 내놓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데 생각도 나지 않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소망을 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지은 죄 얼마나 완악한지 나도 잊어버렸는데 여기 감사하게도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던 그 성령 보혜사 내 옆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은 아직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 그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의 방을 여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라앉은 모든 죄 내놓고 용서받기를 원하오매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아무리 깊은 것이라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을 죄를 졌으면서도 그건 잊어버리고 상대방 잘못한 것만 크게 보여서 죽어도 용서해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수 병원에 있을 때에 한 성모 씨가 참가자로 왔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근육에 암덩어리가 생겼는데 그래도 갈비뼈 속에 있는 암보다는 갈비뼈 밖에 있으니까 수술하기가 좀 편할 거 아니겠어요? 장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암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걷어내면 된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재발됐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수술합시다. 그래서 2차 수술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잘라도 잘라도 계속 올라와요. 그걸 또 갔더니 다시 수술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봄날에 저 산소 위에 있는 쑥을 잘라내면 그 다음 가보면 또 어때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생각이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수병원에 왔는데 그 암을 어떻게 좀 치료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성남에서 남편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이분 방문을 두드리면서 한성모 씨 남편이 병문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문을 열고 뒷문을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더니 남편 얼굴 보기 싫다고 밥 먹는 시간에도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겁니다. 남편이 8시간 차를 타고 병문안을 왔는데 부인 얼굴도 못 보고 어깨가 쭉 늘어진 상태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 돼 보였든지 제가 이분한테 남편을 용서해 주셔야 그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용서해줘도 그 작은 용서 못 해준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미움입니다.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로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도 막아버려요. 이분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분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찾아와서 드디어 제가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 것인데 미움의 응어리가 녹아 없어지면서 이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분이 그날부터 이 옆구리 딱딱하던 암이 그물그물해지면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한 3개월 지나니까 잘라도 잘라도 계속 나오던 그 암덩어리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에덴병원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한참 다니다가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여수병원을 잠깐 갔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20년이 지났는데도 암은 여전히 재발이 안 되고 거기에서 천연치료 실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속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응어리진 죄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받았으니 그 큰 사랑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죄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가 떠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 거 보여준 거 하루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이를 하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잠자다가도 기억나게 해주시면 자다가 일어나서 적었어요. 1번, 2번. 그런데 남 미워하는 거 이렇게 보따리째 회개하면 너무 커서 안 나와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개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쪼갤수록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400개, 500개 이렇게 나와요. 걸어가다가도 또 올려지면 얼른 호주머니에서 내서 적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적고, 걸어가다가도 생각나면 적고, 이렇게 모든 죄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을 종이 위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마음속에 지은 죄를 죄도 없는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이 죄가 어디로 옮겨진대요? 양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에너지입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여기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양에게 옮겨 봅니다 하면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대신에 이 양이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그럼 피를 한 사발 받아요.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이 죄의 생명은 여기 사발의 피와 함께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여기 제단에 단불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그 죄가 여기 단불로 옮겨지고 내가 불타 유황불로 죽어야 되는데 여기 나를 대신해서 불태워 죽어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 네. 내가 노하면서 성령께서 깨달은 죄를 여기 종이 위에 기록을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종이 위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섯 번째 스텝은 지은 죄를 십자가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전 목숨 걸고 믿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수백 가지 종이 위에 기록된 죄를 여기 있을 때 본 거라고 다 내놓고 본 거라고 느낌이 틀려요. 내가 말로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죄를 졌나? 우리가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놓는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맹숭맹숭 시작이 됐지만 20개, 50개, 100개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한 그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요엘서에 기록된 애통의 눈물이 울려고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애통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됐는지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찔려 지셨고
대신 채찍 맞으셨고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이 가슴속에 확 밀려오면서 애통의 눈물이 쏟아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를 지은 분이 아니지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 죄값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 나들 곳 말부육감까지 내려오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아멘.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벌거벗김 당하는 수욕과 모욕과 멸시를 겪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얼마나 모진 매질을 맞았는지 어떤 책에 의하면 가죽으로 된 그 채찍 끝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는데 잔인하게도 그 끝마다 쇠조각 뼈조각을 달아놨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책도 있습니다. 장정이 양쪽에서 서서 예수님의 알몸 등짝을 인정사정 없이 이 채찍으로 내리치는데 척석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알몸을 휘어감고 마지막 이 예리한 이 뼈조각이 예수님의 살점을 파고 들어가고 인정사정 없이 후여갈겨 내치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피가 쏙 굳혀 올라가는 얼마나 무서운 매질인지 어떤 장정이랄지라도 네 대 이상 맞고 견딜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매질을 무수하게 맞았는데 시편 129편 3절에서 밭 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등이 채찍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갈기 찢어져서 밭 이랑을 쟁기로 간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모진 매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세마포 입히고 20km가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돌로사 거쳐서 골고다 운동으로 내려가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다 쓰러지는데 이게 느낌이 안 나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서 성전을 똑같은 크기로 지어놓은 곳을 가봤어요. 연극을 합니다.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하는데 무대가 야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메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장면을 연극을 하는데 진짜 언덕에 십자가 세워놓고 와 거기서 그 장면을 보니까 분명히 연극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는데 때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때려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 길 위에인데 오다가 이 병정들이 그냥 예수님을 확 넘어뜨리는데 바지도 안 입었습니다. 맨무릎이에요. 그대로 쓰러지는데 이게 연극이 아니에요. 이야 저러다 얼마나 아플까. 그 채찍 맞는 장면 쓰러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랑 같이 있던 단융석의 한 젊은 아가씨가 기절을 했어요. 얼마나 참혹한지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제가 목사님들 한 30명과 함께 거의 35년 넘은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 비아돌로사를 이렇게 걸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진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참 느껴보자. 그래서 십자가를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도 십자가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한 30명 갔는데 십자가를 하나 빌렸으니까 누가 짊어지느냐 서로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왕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이하고 똑같은 사람이 짊어지면 좋겠다
근데 그때 제가 딱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이여서 제가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십자가 그랬는데 그걸 짊어지고 넘어진 곳에서 넘어지고 그대로 가는데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신 것이구나.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다시 이 세마포를 벗기는데 피투성이가 됐었던 그곳에 세마포를 입혔다가 다시 벗길 때는 그 세마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그냥 완전히 다 딱 달라붙었을 텐데 군대 뛰어보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자기 살도 아닌데 뭐 조심하면서 벗겼겠습니까? 거의 생가죽 벗기듯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벗기는데 다시 피가 터져나왔을 것이고 양손에 못으로 십자가에 박아서 고정시키고 두 발을 포개서 긴 못으로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그 십자가를 세워놓은 장소라고 하는 그 구덩이에 이렇게 제가 손을 넣어보니까 한참 팔뚝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붕 하고 세웠을 텐데 예수님의 몸무게 위에서 이 십자가의 손바닥 못자국이 쫙 벌어지면서 피가 또 왈칵 쏟아져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은 밑에 발판을 달아놨다라고 그러는데 잔인하게 조금 밑에다 달아놔서 뒤꿈치를 들면 엄지발가락 두 개만 바둥이 달똥말똥하게 달아놨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이 찢어져 내려가는 고통을 좀 덜어보려고 엄지발가락 두 개로 아마 더듬어 그 발판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래 버텼겠습니까? 발가락 힘이 빠지면서 덜썩 주저앉으면 다시 이 손바닥의 못자국은 쫙 벌어지면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엉겨 붙어서 딱정이라도 졌을 텐데 끊임없이 피가 투혈이 되면서 명태처럼 말려 죽이는 이 죽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종이에 기록된 죄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콧물이 눈물이 되어서 애통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지금까지 울었었던 그 눈물과는 다릅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강줄기처럼 나온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속에 응어리진 그 많은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눈물과 함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두 눈구멍으로 나오기에는 나올 게 너무 많아서 일반적으로 콧물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입으로도 같이 토해내요. 멈부지를 하면서 막 엉겁거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일평생 지었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경험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허 누가 씨와 유희옥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낮에는 연변 극장에서 한 2,500명이 모여서 강의를 하고 그 중에 한 100여 명은 따로 뽑아서 근처의 호텔에서 이제 먹고 자고 일주일 프로그램을 할 때였는데 그때 허 누가 씨가 첫날부터 눈에 밟혔어요. 얼굴이 도란하게 황달이 떴습니다. 배는 남삭, 이런 뭐 만삭이 된 것처럼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간경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집회 끝나는 날 보니까 황달이 싹 없어지고 배가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하나 찍읍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유희옥 씨가 이렇게 머리를 밀어 넣어요. 그래서 잘 서보라고 하고 이제 찍고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누가 씨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있어야 돼?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혼할 남자를
결혼식장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봤대. 혹시 여기 그렇게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새댁이라고 해도 내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짝 봤더니 너무 아니더래. 이 인간하고는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도망가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낌새를 알았는지 대문을 딱 잠궈놓고, 아, 이게 뭐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또 남편이라고 겨우 올라오더래. 그래서 그냥 밤새 오지 말라고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마다 발로 차면서 3개월을 지나는데 3개월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완전히 피곤이 누적이 돼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당했대. 딱 한 번 잤는데 차식이 생겼어요. 아, 이 엄마는 또 약하잖아요. 그래도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면서 하루 지나다가 또 딱 한 번 더 잤대. 어떻게 두 번 잤는데 자식이 둘이 생겼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것은 포기하고 둘째 놈 결혼식 하는 날 그날 저녁 나는 도망가는 날이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려고 둘째 놈은 좀 일찍 20살 때 결혼을 시켰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도망갔어요. 그 당시 조선족이 혼자 여자가 나가서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굳은 일, 찾은 일 막 하다 보니까 간경화증이 왔고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그래서 병원에 딱 입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또 간경화 완기 환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유희옥 씨였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닮았어. 나이가 67 똑같아요. 그리고 간경화 말기도 똑같아. 거기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식 둘 낳고 집 밖으로 나온 것까지 똑같아. 동병상련이라고 우리 의자매 맺자. 아주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허누가 씨가 어떻게 이 백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를 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유성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유희옥 씨가 어디가 그러더래. 그래서 저 백투에덴 간경화증 치료해 준다고 하는데 가려고 그랬더니 유희옥 씨가 너 가면 나도 가야지. 그래서 허누가 씨가 너는 안 돼 그랬대. 네가 되는데 내가 왜 안 돼 그랬더니 너는 부처님 믿잖아 안 돼. 근데 너무 다른 꼴이니까 잠깐 기다려. 하여튼 어딘지 모르지만 너 가면 나도 간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유희옥 씨도 짐을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허누가 씨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거기서 막 그 당시만 해도 있는 대로 막 하나님 얘기하고 하면은 잡혀가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마음 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치료법 얘기하고 영적인 치료법은 딱 남겨놓고 그리고 이 육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기적처럼 치료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한 사람 얘기를 하고서는 야 이게 육적인 항산화제만 먹어서 될 게 아니고 영적인 항산화제까지 먹어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타깝게 여기서는 영적인 항산화제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더니 사람이 영물 아닙니까? 쉬는 시간에 몇 사람이 저를 찾아오더니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그 얘기하는 영적인 항산화제가 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반조각 강의를 하는데도 알아듣고 눈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복수가 빠집니다. 그랬는데 한 5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이게 상당히 빠진 거예요. 아직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분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 이제 받고 나니 남편을 다 생각해 보니까 그 인간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직 집을 나간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갔답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마침 마당에 있어요. 15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백투에 대한 치료하는 데지 와 있는데 거기서 그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집신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는데 남 만나고 누군가를 만났으면 참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나 만나가지고 좋은 청춘 다 보내지 않았느냐. 만약에 당신이 지금이라도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백투에는 마치고 내가 집에 들어올 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발로 안 차고 껴안아주고 살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에서 눈물이 쭉 나오대. 백투에 대니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가서 마치고 빨리 오라고 그러대. 그날 저녁에 이 프로그램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힌 관계가 깨졌을 때 이게 해결이 됐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하, 너무너무 좋대. 오줌을 싸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싸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한없이 나오대. 한없이 마지막 복수가 소변으로 다 빠졌어요. 이렇게 나왔던 배가 싹 빠지니까 몸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한밤중에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날 아침에 유이옥 씨가 이렇게 변화된 헌우가 씨를 보면서 너 비결이 뭐야? 빨리 나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 헌우가 씨가 또 너는 안 돼. 왜 안 돼? 너는 부처님이잖아. 아니 부처고 예수고 빨리 같은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해줬더니 유이옥 씨도 똑같이 했대요. 똑같이 했더니 자기도 이렇게 배가 들어가고 황달이 싹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지라도 이 질병의 원인이면 모든 영적인 독소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하게 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8절. 정말 이 약속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 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감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드디어 이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셈이 열어지면서 내가 아무리 새빨간 죄악 덩어리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모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양털처럼 흰 눈처럼 하얗게 용서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이때 일어나는 것을 전 수없이 봤어요. 호주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이게 좀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을 온전히 하지. 거기를 딱 하니까 이게 뭐 백퇴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저녁에 말씀만 전하는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로 씨라고 하는 분이 차를 한 3-4시간 타고 오나 봐요. 밤에 끝나고 또 그 시간에 가려면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 오는지 첫날 그냥 얼굴이나 한번, 그래도 첫날 얼굴이나 얼굴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외국에서 오는 모든 건강강사 강의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를 사서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어가지고 이분이 그래. 그 강사보다 그 강사가 한 강의 내용을 자기가 더 많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도 여러 사람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거 있겠냐, 물 8잔 마시자고 그러고 현미만 먹자고 똑같은 얘기 하겠지.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첫날 딱 강의를 듣더니 이분이 어? 못 듣던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도 오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매 시간마다 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서 마지막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마치고 딱 한번 점심 같이 먹는 순서예요. 밥도 주지도 않습니다. 디톡스도 없어요. 숙가비요법도 없습니다.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밥을 딱 떠가지고 제가 앉은 자리로 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하면서 벌써 또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발을 걷어붙이는데 이것 좀 보세요. 제 이 발에 엄지손톱만한 이 딱정이들이 쑥이 있는데 17년 동안 이게 붙어 있었대요. 이걸 치료하려고 양방, 한방, 피부과, 문둥병약, 무슨 뭐 항암제 안 써본 게 없는데 그 많은 건강강사 강의를 듣고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물 8잔 마시고 다 하는데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가 없어지고 했는데 요건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40년 동안 신앙을 했는데 지난 일주일처럼 제 마음속에 십자가로 가득 찼었던 적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평생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보냈습니다. 자기는 꽤 괜찮은 남편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월급 받아오면 한 푼도 안 껴먹고 그대로 다 부인한테 갖다 줬대. 그리고 바람 한 번도 핀 적이 없대. 그 마음 1등 남편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기도하면서 보니까 월남전을 공수특전남으로 두 번이나 갔다 왔대요. 그냥 군대식으로 온 거야, 군대식으로. 하, 진짜 숨 막혔겠다.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부인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용서해주고 기회를 줄래. 정말 좋은 남편이 될게. 아들 손잡고, 아들아, 아빠가 아빠는 옷을 너무 못한 것 같다. 한 번만 용서해줘라.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마다 전화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일주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하고 딱 걷어붙이는데 별별 걸 다 해도 끄떡도 하지 않던 그거. 피부과에서는 결국은 그때 월남전에 참여해서 얻은 고엽제 후유증이다. 이건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게 싹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덟 번째, 종이에 기록한 일평생의 죄를 태워버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놨지만 누가 볼까봐 솔직히 겁나는 수많은 것들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걸
지금 내놨으니 망정이지. 안 내놓고 여기 계속 나와 있었으면은 마지막 심판의 불 유황불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심판의 불은 죄를 불태우는데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죄를 불사르기 위해서 나까지 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죄 여기 종이 위에 다 내놓고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서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다 불태워 없애버리면서 그 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오신 하나님 이걸 지금 내놓지 않았으면 이 불로 내가 태워졌을 텐데 이렇게 다 죄를 소멸시켜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깊었을수록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쁨의 언덕이 더 높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그 용서받은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치유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참 늦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치유사역 하자마자 저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미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암덩어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한 유방암 환자가 잠실에 사는 분이 광문내 요양원에 갔는데 이게 암이 완전히 커져가지고 구멍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큰 구멍이 나가지고 속에 암덩어리가 보입니다. 피고름이 계속 나오는데 보기도 아주 참 진짜 계속 나와요. 병원에 갔더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이제 왔느냐 이 무식한 면이 있네요. 혼나기만 했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왔는데 제 믿음 속에는 이 미움을 다 풀고 죄를 다 풀고 그 용서받은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면 암덩어리가 아니라 뭐라도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그때 뭐 초창기니까요.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남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도 다 용서해줘도 그 짝짝은 용서 못합니다. 액센트가 얼마나 강한지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뭐 그냥 암덩어리 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찔린 거예요. 그날부터 광릉의 뒷동산을 거닐면서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며칠 있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제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 자기가 용서하는데 저한테 무슨 선심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잘하셨습니다. 그 당시 콘테이너로 된 사무실에 요거 돌리는 전화기가 하나 있었는데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딱 들으니까 그 옛날 전화기 어떤 날은 저쪽 사람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때가 있잖아요. 제 귀에도 들릴 정도로 남편이 여보세요 하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분 얼굴이 칠면조처럼 얼굴이 붉게 변하는데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틀려 그러더니 전화기를 꽉 넣는 거예요. 전화기 깨진 줄 알았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남편 지금 용서한다고 전화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게 말이에요. 그 남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이제 용서가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전화를 했는데 그 인간 목소리 듣는 순간 싹 뒤집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제가 그러면 이제 남편 용서해달라는 기도하지 맙시다.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 왜 기도합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기도를 바꿉시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게 해달라.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겪었는지 느끼게 해달라.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그 큰 사랑을 품었으니 여기 에베소서 4장 31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순서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늦게 깨달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 먼저 내놓고 내가 지은 죄 용서받는 그 큰 사랑에 젖어버리면 드디어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것을 제일 마지막 열 번째 스텝으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광릉내 뒷산을 혼자 등산을 하는데 좀 폼이 이상해요. 키는 크지 않은데 몸무게가 70kg니까 굉장히 뚱뚱하게 보이는 분인데 아무도 없는 그 산을 어깨를 이렇게 꾸부중한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양쪽 팔을 또 쫙 벌리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십자가가 하도 느껴지지 않아서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중이래.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혼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찾고 찾으면 찾아지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이분이 눈물이 범벅이 돼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남편을 용서해주는 게 아니고 아직도 호적책에 부인으로 이름 석자 안 지우고 남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껴안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이 사랑으로 녹아 없어져 버린 그날부터 이 암덩어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 구멍난 게 딱 막히고 3개월 뒤에 잠실에 가서 한 교회를 제가 갔더니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인데 그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아,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주먹으로 한 주먹 되던 암덩어리가 껍데기는 다 아무렇고 다 없어지고 콩할 만한 거 하나 속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완전히 치유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영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그분께서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육적인 독소 금식하면서 다 버리시고 그리고 영적인 죄책감과 미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애통의 눈물로 쓸어버리시면서 약속하신 치료의 영, 늦은비 성령 받으시고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